어, 왜 안 껴? 아이고, 그렇게 출장 아무 때나 끼고 있어요. 아깝게. 안 끼지도 않고 왜 사달래? 모셔도 자고 사달랬어? 어, 나가세요. 아버님 출근하신다. 안 와도 안 와도. 어서 들어. 어, 나 뽑다. 화장실 들리신다니까. 그런 얘기가 잠깐 뭐 있어? 아니 너 화장실 아니야? 대발씨 배웅하고 어. 일단 어, 죄송합니다.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. 아이, 됐다. 네. 어, 네 아가야? 네. 너 담배 피냐? 네 아니요 대발씨 거예요. 아버님 다녀오세요. 화장실 표 관리 잘해야지.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하니? 네. 아버님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냥 꼭 들고 나가셨다가 꼭 들고 들어오시는데 정말 정신이 왜 그래? 네, 주의하겠습니다. 성실아, 나와서 설거지해라. 성실아, 전화 받아. 네, 맞는데요. 전대여 누구세요? 모델 에이전시 어디요? 무슨 일로요? 아니에요. 이제 테스트 같은 거 안 받을 거예요. 테스트 같은 건 안 받는다고요. 만나긴 뭐하러요? 테스트 안 받을 건데. 네, 안 하려고 그래요. 그만둘 생각이라고요. 네. 네? 상품이 뭔데요? 안 할 건데 그건 왜 물어? 뭐요? 다리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양말이니? 생각해 보겠어요. 잠깐만요. 엄마, 먼저 오디션 필름 보고 좀 만나재요. 관둬. 한번 포기했으면 깨끗하게 끊는 거야. 왜? 또 나갔다 들어와서 넙치대 엎어져 있으려고? 그치만 이게 기회인지도 모르잖아요. 다리만 나온다면서? 아니 안 그렇대요. 구두라는데 다리만 나오는 거 아니래요. 그러니까 네가 눈에 띄기는 띄는 거구나. 네. 몇 시에 어디로 나간대요? 근데 얘 빗자야 본전 아니에요. 자존심 건강한 거 이미 오래고 나가 볼래요 엄마. 네.